부장님, 잠깐 보자고 하셨는데. 아, 그래, 잉들이. 그 별일은 아니고 그 잠깐 앉아보게나. 아, 네. 내가 최근에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어. 내가 이 보고서를 받았단 말이지. 그쵸. 보고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뭐가 써있더라고. 어디 한번 읽어보겠나? 부장님, 바보? 지금 이걸 내가 보고서에서 읽어야 된다는 건가? 에잉! 아랫사람들 관리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에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월급 주면서 욕먹고 다녀야 돼? 에잉! 도대체 회사 와서 하는 게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잉,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회사 가야 되나? 어? 여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여보, 그냥 나 회사 때려치울까? 아,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한 소리지 뭐. 문벌기 많이 힘들죠? 아이, 그래도 일단 아침은 먹고 가요. 아니야, 아침은 못 먹고 갈 것 같아. 회사에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되거든. 애들이랑 먼저 먹어. 나 먼저 갈게. 아빠 출근하세요? 아빠 출근길은 저의 사랑스러운 뽀뽀를 받고 가세요. 리아야, 아빠 그럴 기분 아니야.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줄게.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 그래. 아휴, 요즘 따라 아침을 차려줘도 먹고 가지 못하네. 그렇게 회사 일이 바쁜가? 요즘 아빠가 변했어요. 저한테 정열적인 키스도 안 해주시고. 그건 원래 안 해줬잖아. 그렇긴 하지만 요즘 따라 사랑이 떨어졌다고요. 저랑 항상 놀아주시지도 않고 매일 피곤하다, 나중에 힘들다 이런 말밖에 안 하신다고요. 저 정말 섭섭해요. 아빠가 요즘 바쁘신가 봐. 하지만 전 아직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라고요. 아이, 물론 아빠도 너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 오시는 거잖니.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하렴. 아빠도 여유를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실 거야. 그렇구나.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쉽진 않을 거야. 그렇구나. 다녀왔어. 아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요즘 힘든 아빠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그랬니? 네, 금방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아빠, 제가 그린 그림 좀 보세요. 얼른요. 그런 건 나중에 봐도 되잖니.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잘게, 아빠 좀. 에이, 잉들이! 잠깐 일로 와봐! 네. 그래, 내가 시킨 보고서는 언제까지 되나? 아마 내일 모레쯤 휴대폰으로 주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매일 보나? 내일은 출근하니까 내일까지 완성해야. 모든 일은 사람 얼굴을 보고 딱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야 확실한 법이야. 그렇게 메시지를 띡 하나 보내면 누가 아나? 네, 죄송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전자오락기기에 너무 의지하고 살아요.
어쨌든 나가보게나. 어, 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나 때는 노력이란 그랬는데 노력. 그런데 요즘 것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맨날 세상 탓만 해. 정말.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래, 궁금한 게 뭔데? 아빠, 한 시간 안에 돈을 얼마나 버시나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냥 알고 싶었어요. 대충 한 시간에 2만 원 정도 번단다. 우와, 그렇구나. 아빠, 그러면 저 용돈 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리아야, 나중에 줄게. 지금은 아빠가 많이 피곤하네. 근데 오자마자 아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겨우 용돈 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용돈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네? 네? 또 게임에 현질하거나 장난감 사려고 그러는 거겠지. 아빠는 매일매일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아빠가 돈 나오는 ATM 기계인 줄 아니? 집에 와서도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겠니? 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늦었으니까 올라가서 빨리 자렴, 리아야. 아빠는 좀 쉬어야겠다. 네. 여보, 요즘 리아가 당신이랑 얼마나 놀고 싶어 했는데요. 요즘 바빠가지고 애들한테 신경도 못 써줬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 종일 부장님한테 시달리고 일만 하다 보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 회사 다니기 많이 힘들죠? 하지만 우리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맞아. 애들은 잘못이 없는데 회사에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와서 리아한테 못되게 군 것 같네. 그래요. 그리고 리아가 매일 용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분명 꼭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올라가서 용돈도 주고 리아한테 사과도 하고 올게. 리아야, 자니? 아니요, 저 깨 있어요. 아빠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구나. 내가 전에는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오늘 좀 힘든 일이 많아서 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네. 자, 그리고 아까 네가 용돈 달라고 했던 거, 자, 만 원. 오,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다 모았다. 이 녀석 도대체 뭘 살려고 이렇게 신이 난 걸까? 여기 있는데.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도대체 뭘 살려고 장. 그렇게 열심히 모았어, 리아야? 여호, 천 원 열 장 다 모았다. 꼭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젠 됐어요. 방금 다 먹었거든요. 아빠, 이제 저한테 2만 원이 생겼어요. 아빠의 시간을 한 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아빠 퇴근하고 저녁에 저랑 같이 놀아요. 아빠랑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리아야. 리아야. 아빠.
이 녀석. 한 장, 두 장, 세 장. 리아야, 그런데 내일 퇴근하고 저녁이잖아. 회사에서는 야간 수당이 1조 5배인데 돈이 살짝 부족하다. 오.